당신은 위태로움 그 자체였습니다. 모두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중환자실에서도 당신은 유난히 신경 쓸 것이 많은 환자였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하는 간호사이기에 힘겨움보다는 더 큰 사명감이 앞섰습니다. 긴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거르지 않았던 당신의 부인. 항상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늘 친절하고 정중하게 직원들을 대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. 당신의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며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던 모습에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한 번은 병원 복도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삼키던 당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. 지금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납득해보려는 듯한 그 눈빛에 나의 마음도 함께 아려왔습니다.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눈망울이 의식이 있을 때 당신의 눈망울과 꼭 닮아있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던 당신. 우리는 메마른 입에 물을 축여주며 처진 등을 힘껏 밀어주며 때로는 두 손을 잡아 끌고 함께 숨을 고르며 그렇게 결승점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. 사흘 만에 출근한 어느 날 당신이 힘겹게 몸을 의지하던 8번 침대는 하얗게 비어있었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당신이 누워있던 8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. 깊은 한숨과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뜨거워진 눈시울이 채 식기 전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. 사흘 전 당신이 병동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나는 다행이다, 다행이야 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습니다. 나에겐 당신의 희소식이 너무나 큰 다행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. 잘 이겨낸 당신에게 고마움마저 느껴졌습니다. 간호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. 당신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보다는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랐습니다. 그렇게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중환자실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. 배달된 소포 안에는 웬 원두 커피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커피 사이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. 깔끔한 필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던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이 쓴 편지였습니다. 나는 내심 당신의 희소식에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어지는 편지 내용에 간호사들은 고요한 탄성을 내뱉으며 곧 숙연해졌습니다. 편지에는 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병동 생활 끝에 당신이 결국 세상과의 끈을 놓았다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쓰여 있었습니다. 차분하고 담담한 문체의 편지에서 당신의 아들이 감내해야 했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. 그 와중에 생애 마지막 몇 개월을 간호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보낸 것 같아 고맙다는 당신 아들의 인상, 여태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당신의 갈라진 엄지발가락에 무좀약을 발라주며 당신과 웃는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. 흡인 후 편안해진 당신의 숨소리를 기억합니다. 나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을 부탁하던 당신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. 비록
이제 당신을 볼 순 없지만 당신을 통해 느끼고 배우게 된 간호사로서의 감사함은 평생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또 추억하겠습니다.